스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신도를 많이 모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까? 아니, 교회 같은 데는 물론 많이 모으려고 애쓰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. 근데 스님 혼자 사는데 뭐 이렇게 신경을 쓰십니까?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.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. 내 혼자가 아무리 깨끗해도요, 그건 깨끗할 수가 없어요. 더불어 깨끗해야 되거든요. 더불어 부처님 믿는 마음이 돼줘야 돼요.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세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토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가족 법회를 하는 취지도 그렇고 이 청소 어린이라든가 뭐 학생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이걸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그뭐 어린 건뭐 그냥 나중에 보내지, 나중에 보내지. 저 나무를 크는 모습을 보면 다 키워놓고 난 다음에 꺾으라 그러면은 키워져야 안 해져요.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. 우리 인격도 마찬가지라고 기억하시고, 어렸을 때 초기불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, 꼭 부처님과 인연을 갖는데 아주 최선을 좀 다하지 못해주시고, 스님 가지고 여겁하지 않는 법문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, 이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원하는 소원이 더욱더 빨리 이루어지시길 부처님께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맺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